집안에서 지금 당장 버려야 되는 물건이 있다면 어떤 물건들이 있나요? 가장 무서운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 된 물건을 어디서 주워왔다.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집안에 현관문 앞에다 큰 나보다 큰 나무를 앞에다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면 하얀 코끼리 현관문 앞에다 두세요. 그럼 부자 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의 신던 신발 집안에 두시면 애국옷입니다. 그 다음에 지갑에다가 지갑이 있는데도 돈을 막 구부려서 넣는 사람이 있고요. 10원짜리 동전을 지갑에 동전 지갑 말고 지갑에다 넣어 갖고 다니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 10원짜리 동전을 지갑에다 넣어 갖고 다니시면 돈이 들어오지 않고 돈이 나갑니다. 그것도 좀 버리시는 게 좋고요. 2부짜리 어디서 쓰던 물건 갖고 오셨으면 얼른 갖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어디서 주워 오셨거든요. 얼른 갖다 버리십시오. 또 나무로 된 책장이나 나무로 된 이런 단스나 이런 등등을 주워다 집에다 놓으셨다면 얼른 갖다 버리십시오.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아파서 밤만 되면 고열이 나서 끙끙 앓으셔야 되니까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인간의 동법입니다. 인동법. 인간이 들어오면은 재물도 잘못 들어오면 인간도 돈도 안 벌릴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수덥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